마켓 무버입니다. 일명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 호르몬제 시장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기조에도 불구하고 성장 호르몬제 시장 최근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급성장했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성장 호르몬제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양강 체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LG화학과 동아ST가 시장을 양분하면서 국내 기업에서 점유율 합산 67%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의 유트로핀과 동아ST의 그로트로핀은요, 매출 1,000억 원을 넘기면서 각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처방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제 투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유전 질환 치료자의 급여 처방보다는 자녀의 키를 키우기 위해서 투약을 해주는 비급여 처방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트로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난해 매출이 1,500억 원 내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트로핀의 경우에도 지난 상반기 매출 54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상반기 대비 24% 급증세를 기록했고요. 올해 매출 기준으로는 1,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엔젤라를 작년에 우리 국내 성장 호르몬제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주 1회만 투약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셀링 포인트로 내세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트로핀과 그로트로핀의 경우에는 주 5에서 7회까지 거의 매일매일 투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이자는 주 1회 투약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점유율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아무래도 좀 통증 이슈가 주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화이자의 엔젤라,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만큼 투약을 했을 때 통증이 좀 많이 심해서 수요가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주 맞아도 덜 아픈 게 낫다라는 걸까요? 엔젤라의 침투 미미했습니다. 화이자는 이에 따라서 투약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패치 등 새로운 제형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웅제약도 똑같은 이유로 피부에 부착하는 편의성을 높이는 제품 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통증 없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제를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투약해서 복약 순응도와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로 인해서 국내 임상 일상 시험 계획에 승인을 획득했다고 했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제를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투약해서 임상 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국내 최초 사례입니다. 과연 국내에서 LG화학과 동아ST가 양분하고 있는 이 성장 호르몬제 시장에서 대웅제약 그리고 화이자가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포스코 퓨처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전기차 쪽이 좀 움직이는 걸까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의 4% 넘게 상승세, 장중에는 25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기관들은 보니까는 계속해서 담아왔습니다. 기관의 수급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6거래 연속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오늘 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퓨처엠도 움직였지만 포스코 퓨처엠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좀 강했었고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가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게 강하게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전구체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구체를 중국산 전구체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 정도가 거의 국내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IRA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산 제품을 쓰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기업들도 수직 계열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전구체 분야를 이제 떼어내서 에코프로 머티라는 회사를 만들었지만 여기선 전구체를 전문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코프로 BM 자체적인 또 전구체를 좀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것처럼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상승한 이유가 전구체
전구체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전구체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전구체랑 플러스 리튬하면 이게 바로 그 양극재가 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대리가 양극재가 되는데 그래서 전구체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오늘도 보면 LNF가 좀 크게 상승하고 있죠. LNF가 지금 현재도 11%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전구체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아무튼 미국의 IRA법의 수혜를 받아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좀 배제해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전구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각 기업들마다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마다 자체적인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지금 이제 전구체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뭐 10만 톤, 20만 톤 어떻게 생산량을 좀 증가시키면서 뭐 가져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포스코 퓨처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중에서 우리가 탑픽으로 뽑아서 대응할 종목들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둔화되었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약간 소외받았던 종목이라면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어떤 뭐 에코프로 멀티라든가 에코프로 그룹주들 대응하기도 좀 그렇고 LNF도 오늘 뭐 11%는 좀 올라가다 보니까 대응하기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올라가죠 단기간에. 뭐 그렇다면 아직까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의 룸은 좀 남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은 저는 분명 포스코 퓨처엠 오늘도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상승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은 이번 주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포트폴리오에 뭐 단 한 종목이라도 꼭 가져가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국내 클라이언트들뿐만 아니라 커스터머들뿐만 아니라 해외 쪽도 좀 많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좀 점수를 좀 더 주고 포스코 퓨처엠을 좀 대응해 나가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전기차가 가는 게 이번 주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포스코 퓨처엠 볼만하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GST입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이기도 한데 보니까 LS 일렉트릭이랑 함께 뭐 액칭 냉각과 관련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3% 넘게 상승세 15,44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T 일단 뭐 반도체 장비 업체이고요. 그리고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가스 정화 장비 스크러버와 그리고 이제 온도 조절 장비 이 칠러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번 웻 방식의 스크러버를 이제 국내 최초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이쪽에서는 상당히 좀 인지도가 높고요. 그리고 또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죠. 거기다가 이제 LS 일렉트릭과 액층 냉각 시스템 제어 솔루션 국산화 사업 협력 강화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액층 냉각 이슈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제 액침 냉각 쪽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요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GST가 이제 유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GST는 이제 일상형 시제품을 이제 개발을 마치고 이상형 개발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액침 냉각 쪽에서 가장 조금 이제 우선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데 이번에 MOU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권에서 한번 잘만 매수해 본다면 단기적인 시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한 15,460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이 가격 밑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 보시고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17,100원 정도 자리까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단기 매도점을 한번 바라봐 보시고 혹여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9,000원 정도 부근까지도 추가적인 상승력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GST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 가격보다 약간 밑에 가격에서 계속해서 모아간다면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솔루션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의 특징주이기도 합니다. 11% 가깝게 상승세 26,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원 대표님? 네, 지금 이제 뭐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풍력은 좀 잘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8월달부터 지금 현재 뭐 거의 태양광 쪽은 안 좋았어요. 뭐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반덤핑 물량들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시장에서 좀 안 좋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해리스가 미국의 대선에 있어서 이제 해리스가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죠. 해리스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를 바이든의 했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보다 더 확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CNBC 쪽에서도 여론조사에서 보면 해리스가 49%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44%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7개 지역에서 이제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대체적으로 지금 해리스가 51%, 트럼프가 49%로 계속해서 그 경합 지역에서도 계속 지지율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동사의 주가 움직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요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까지 제재를 할 정도로 자율주행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제재할 정도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어떤 첨단 소재라든 첨단 뭐 기술력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이제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에 가격이 너무나 싼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고 그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영업 마진율도 좀 많이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 기대감에 하나솔루션이 지금 현재도 10% 이상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를 보면은 지금 현재 2022년도 65,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26,000원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어제만 하더라도 24,000원도 안 되던 주가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10%나 올라가면서 지금 26,550원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라든가 기관의 매수, 양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뭐 이런 흐름들이라면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뭐 그 관점에서 하나 솔루션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대응해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풍력 같은 경우에 CS 윈드라든가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또 올랐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좀 더 태양광 쪽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신재생 쪽이 크게 탄력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시장에서 신고가 경신한 기업들도 꽤나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풍력은 잘 움직이고 있는데 태양광은 풍력만큼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한화 솔루션을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